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경험은 있었죠. 네. 바람 폈다고? 옛날 학창 네. 시절에. 학창 대학교 때. 아, CC? 아, CC. 1등이랑 1등이랑 만났나 보다. 같은 과 선배님인데 이제 잘 사귀다가 천천히 이제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가 적어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났는데 제가 그때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SNS를 안 했거든요. 친구가 선배님을 본 것 같대요. 그래서 들어가 봤죠? 다른 여자랑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. 사귀는 도중에? 네. 사귀는 와중에? 연락은 계속 됐죠. 양다리였던 횟수가 적어졌을 뿐. 양다리네, 양다리요.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? 그 바람 핀 걸 알았잖아요, 이나 씨. 어떻게 된 거냐? 그 사진만 찍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냐. 그래서 굳이 그때를 믿었었죠. 또, 믿을 수밖에 없지. 뭐. 그리고 또 만났구나. 그리고 또 만났죠. 그리고는 이제 의심이 돼서 계속 물어봤어요. 뭐 핸드폰에 꽃돼지라고 돼 있는 거고. 뭐야? 저는 내가 아니고. 이나는 뭐였는데? 그냥 제 본명 예린이 이렇게. 어머나. 근데 꽃돼지. 형 꽃돼지 80년대야. 아, 그래요? 오나의 꽃돼지. 80년대. 아이 꽃사슴. 꽃사슴. 꽃돼지. 꽃돼지 약간 돼지하고 여기 돼지 이모티콘이 뚱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질투가 안 돼. 누구야니까 여동생이래요. 여동생. 아 되게 고전적이다. 또 믿었는데 이거 어떻게 걸렸는 줄 알아요? PC방 같이 갔는데 이제 빠른 이었어가지고 10시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사실 좀 싫은 거예요. 1학년 때? 1학년 때 같이 남자친구랑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 오빠 여자친구래 여동생 있다고 하지 않았냐. PC방 회원 가입을 하면은 맞아 그 주민등록 뜨니까 나이가 뜨니까 나가라고 안 해요. 그래서 해라 그래서 알겠어 하고 동생한테 물어볼게 하는데 그때 꽃돼지가 동생이라고 했는데 동생 이렇게 돼 있는 거. 어머! 아 머리가 나쁘네. 머리가 나쁘네.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쁜 바람 못 펴. 그래서 끝났죠. 그때 꽃돼지가 동생이라면 근데 여기 동생으로 돼 있는 이렇게 따진 거야? 그렇게 얘기했죠. 그랬더니? 그러니까 그 자기 친 여동생이 아니라 그냥 여자 동생이라고 또 이렇게 돌리고 또 거짓말이 최악이다. 정말 나쁘다가 자기 혼자 무덤 파고 들어갔어요. 아 근데. 이나 씨 같은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는 게 매력이 없었나 보죠. 나는 아까 바람 핀 남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 고쳐 써 봤나 보다. 나도 왜냐면은, 나도 그렇게 해요. 그래서 그렇게. 연애 경험 좀 있네. 네. 왜냐면 고쳐 써 봐야지 그렇지. 나온 거. 그래서 아 나도 절대 바람 피면 고쳐 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고쳐 쓴 건 아니고 아, 고쳐 쓴 거지. 고쳐 쓴 나름대로 거지. 아주 살짝 살짝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고치고 또 믿어주고 거지, 또. 믿어주고. 네,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다 캐물은 게 아니라 단계별로. 심증은 이게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이 없어서 없으니까. 아 그래도 한번 봐주고 넘어가 보자. 바람 같은데 그게 맞았다. 계속 넘어갔는데 그게 바람이었다. 누나는. 바람 핀 적은 없어요. 아니 당연하지. 아니 당연하. 내가 그걸 물어보겠어. 아니 깜짝 눈이 떠버려졌어. 아 너무 떨렸네. 아니 바람 핀 남자친구 고쳐 써본 적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. 아 없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.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이라면 한 번은 좀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.